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투자연구소의 유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그럼 1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04-2670입니다. 아, 오늘 좀 안타깝네요.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8천억이다. 자, 이제 불확실성도 다 해소가 됐고,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소송에 대한 변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확실성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동반, 매도 청구권, 그런 것들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지만, 드래곤롱.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해도, 뭐 패소하는 것보다 훨씬 매각을 함으로써 실익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인수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게좀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대체적으로 좀 낙폭을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금요일 시장, 금요일장이다라는 것좀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 좀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랑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다. 낙폭을 확대를 하는 거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종목들이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가 좀 이따가 브리핑을 다 해드리면서, 시황을 좀 정리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좀 거시적인 내용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데, 최대한 이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빠진 거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라고 봐요. 지금, 매매대금 소송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제외를 시키는 소멸이 되는 그런 이슈들인데, 자,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승소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인프라코어 매각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이달 말 중에는 본 계약을 완전히 체결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8천억이라는 그 금액이 현대중공업으로 인수 금액으로 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자, 8,000억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36%다. 8,500억 정도라고 해가지고 뭐 드래그올롱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은 자, 8,500억으로 계산해서 한 2.7%, 2.75%.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36% 곱하기 2.75% 하면은 이게 99%잖아요. 8,500원. 이전에는 8,00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2.75% 이렇게 2.75배 2.75배로 계산을 하면은 총 금액이 2조 3천억 원. 자, 2조 3천억 원 나누기 주식수 15913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1820원.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상단 부분인 9,500원 부분을 먼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보고 만원 부근. 자, 만원 부근 일시적으로 여기로 반영이 되긴 역시 차트는 먼저 알고 있었나 봐요. 이 구간대가 조금 이제 적정 주가가 아닌가. 프리미엄 그런 거 제외하고, 제외하고.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 기업이 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없었다라고 했다고 치면은 매각 금액이 아마 1조는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매각 금액이 1조. 자, 1조라고 하면은 36%가 1조잖아요. 1조 곱하기 2.75 하면은 2조 7천억 원. 자, 2조 7,500억 원. 8,500억 원보다 한 150억가량이 더 웃돈이 얹어져 있는 그런 시총. 대략적으로 3조 정도가 되겠죠. 3조 정도가. 자, 프리미엄 얹어가지고 3조라고 치더라도. 자, 3조 나누기 215913 곱하기 100.
곱하기 하면은 13만원 3주 정도. 이 프리미엄으로 다 같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만원으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프리미엄 그런 것들 다른 종목들도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만원에서 만삼천원 그 정도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12,500원 정상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지금 이제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너무 저렴하거든요. 자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13,000원 부분에 대해서 PER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PER이 7배입니다. 7배 1150원 820원 내려왔다가 1118원 1254원 자 실적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냐 뭐 높게 나오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번 연도 말고 내년의 실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뭐 820원으로 해도 이번 연도 실적으로 PER이 계산이 된다고 해도 지금 8260원 나누기 820원 하면은 PER이 10배 수준 10배도 엄청 저렴한 거죠. 자 그리고 8260원 나누기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1153억 3원이다. PER이 1.17 1.16. 자 맞죠. 자 우리 만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원으로 계산해서 820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ER이 12배 12배 수준도 저렴한 거예요. 13,000원 13,000원 해가지고 820원 하면은 15배 비싸지 않죠. 다른 종목들은 20배 뭐 30배 50배 이렇게 가는데 저렴한 시장에서 지금 저렴한 종목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굉장히 이거는 저평가로 부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3,000원이 돼도 PR 15배면 부담스럽진 않아요.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문제. 자 1,100,000만 나누기 지금 EPS가 반영되는 게 1153원이니까 만원에 하면 8배 자 PR 8배가 돼요. 13,000원 극단적으로 13,000원 1153원 이렇게 하면은 11배가 되겠죠. 자 11배에서 15배 정도가 그래도 적정 주가가 아닌가. 자 이 주가 근데 막상 올지 안 올지는 일단 이 상단 부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가는 거죠. 막상 자 뭐 기대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리스크 같은 부분들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랑의 시너지, 실적적인 부분들이 전망이 좋다. 그런 부분들로 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실적이 잘 내고 있다. 그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을 부각을 한다면 이 기업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어 있는 상당히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죠. 이제 그게 이제 본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소송이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발 채무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이제 매각 작업 속도가 이번 달 말에는 속도를 좀 낼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시장이 빠지면서 자 그럼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로 제가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작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 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 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 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